까다. 자, 오늘은 트로피. 일반전을 통해서 트로피가 여러분들이 몇 점 올라가는지 스파이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파이크 와우. 렛츠 브로. 스파이크. 렛츠 브로. 자, 여러분들. 트로피 지금 오른쪽에 공개합니다. 와, 대박이죠. 트로피가 0점일 때는 승리만 하면은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랭크스 아예 올라가면은 승리를 해도 패배 시에 마이너스 1점이 깎인다는 점 그 점 유의해야겠죠? 이제 랭크 6, 제가 이걸 다 게임한 지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스파이크 몇 점이었죠? 61점. 그렇습니다. 승리를 하면은 6점, 패배하면은 마이너스 2점이 된다는 거예요. 트로피 100점은 뭐다? 승리 5점, 패배 마이너스 2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트로피 140점이면 이제 승리가 플러스 5, 패배가 마이너스 3.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이제 300점 이상을 가면 5대5가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열받는 구간일 것 같아요. 이제 천상계 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킬! 예! 보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싸!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스파이크를 일반전에서 보여준 이유는요, 일반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선인장 스파이크가 진짜 재밌어요. 엔젤 플레이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공격할 때 자동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오토에임보다 나중에 가면 이렇게 좀 자기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잘 때립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초보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3명이 앞에서 막 싸워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정식 오픈 안에서 좀 고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각잡고 싸우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냥 그 알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킬 한번 딸라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가지고 막상 부딪히는 게 더 재밌어요. 진짜 저 콜트 엄청 세. 하지만 이렇게 약간 각잡고 그렇죠. 오토에임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에임으로 저 뒤에 막아놓고 마무리.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친구가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죠. 죽더라도 내기지 쪽에서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파이크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 선인장, 야, 저거 하면 애들 스로우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지. 어? 이게 아닌데.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주워도 되고요. 오케이. 거의 뭐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스로우는 약간 뒤에 좀 차단하는 쪽 그런 느낌으로 좀 써주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써주고 있죠. 오케이, 마무리. 자, 다시 빠지면서. 오호, 난 죽지 않아. 오, 왠지 팔라보다 팔라. 아야! 저 친구 트롤했어요! 지금 보니까 트롤했네! 야, 이 나쁜 놈. 자, 어쨌든. 오,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야, 나이스. 아, 콜트에 맞아 죽었는데, 여기서 저 신크립트, 개꿀? 저 친구 처음 보는데, 저게 이제 예전에 있을 때는 나오지 않은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신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친구 방금 저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점수를 좀 올리고 나서 트로피가 적어도 한 500? 아, 모르겠어요. 300 이상은 돼야 여러분들께 보여줄만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정식 오픈이 되면 그때 이제 캐릭터를 보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들만 꼭 알아야 되는 정보, 뭐 이렇게 몇 점 되면 승리가 그때 몇 점 올라가고 패배가 몇 점 내려가고 이런 것들, 카드 말레벨 찍는 방법보다 로보 럼플 이런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플레이어 엔젤. 예, 스타플레이어 되면 기분 좋죠. 자, 다음 판입니다. 정난 난전. 자, 너무 중간에 갑자기 확 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의견 좀 주세요. 좀 끊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Let's draw 여기부터 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저한테 정말 궁금하거든요. 화면 구성 1번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1번 영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금 더 좋은 정보 띄워놓을게요. 야, 나 죽어! 이렇게 안 죽었고, 그렇고. 자, 여기 궁극기. 오, 에단 프로. 저 친구도 이제 대표 카드죠. 제가 유일하게 없는 카드인데, 언젠간 나오겠죠. 조만간에 이제 상자의 확률도 제가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다 똑같은데 이 여기서 볼 수... 야, 이봐! 하하, 이 까마귀 녀석 깜찍한데 너 좀 더 두고 보자. 상자는요 모든 확률이 똑같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드롤러가 안 나오면 확률이 올라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다음 편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어디가? 어디가니? 펜돌 뭐하니? 미쿠시 펜돌? 어허 네 잠깐만 네트워크 선 이거 뭐야? 라이브? 실화? 오케이 자 저 불어한테 가면 안 돼요. 불어 어디서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안 갔죠. 못 먹긴 한 있더라도 불하고 좀 하는 거는 좀 무리야 무리. 자 여기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톡! 이 친구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이드 톡! 톡! 거기다가 이제 공격이 또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자 궁극기! 와! 오케이! 자 이게 난리 났죠? 뒤에 못 도망가죠? 밀려주죠? 아우 야 난리야 조금 더 뒤쪽을 썼어야지. 조금 아쉽네요. 뭐 그래도 이제 팔 때고 나쁘지 않아요. 젠그랩은 한 번에 뒤집히는 게 있긴 해. 자 뒤.. 아 저 진짜 잘 깔았죠? 야 진짜 그리고 깔아주면서 뱀지 꺼주고 뭐 혼자서 뭐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재밌는데 너무 각 잡고 게임하는 것보다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꽝 부딪힐 때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느낀 거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올라가면 각 잡고 게임하는 건 뭐야 이게 약간 추구하는 거 같죠? 나 죽었다. 뭐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 어쨌든 스파이크가 굉장히 선인장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오토에임이 아니라 잡은 에임이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공격하는 거는 이유가 뭐다? 공격해야지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재미없으면 공격해서 상대 박아서 우리 팀이 살 수 있게 딱 거기 분명히 됩니다. 자 오늘 트로피에 대한 승패 전부 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뭐 더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 옆에서 손으로 쏘는 거 잊지 마세요. 엔젤 또 스타플레이 되겠지? 오 예!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엠바!